네, 여러분들 월드컵 개막전 뭐 어떻게 봤어요? 참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피파랭킹 이번에 월드컵 참가 32개국 중에서 제일 꼴찌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아무래도 이 꼴찌 왕좌왕전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1, 2점 차에서 좀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응? 약간 좀 진흙탕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 와, 일단은 개최국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징크스를 여전히 이어가게 됐어요. 이어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개최국이 개막전을 한 경기로 한정을 할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개막전에서 첫승을 했죠. 그 개최국의 첫 경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재는 깨진 징크스가 있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개최국이었던 남아공이 끝내 16강에 못 올라갔죠. 그래서 개최국이 1라운드를 100% 통과한다는 징크스는 2010년에 깨졌는데, 개최국이 첫 경기를 지지 않는다는 징크스는 결국은 안 깨졌어요. 그래서 그 징크스는 이어지고 내가 한 1점인가 2점 차로 러시아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면 피파랭킹은 러시아가 좀더 낮았어요. 물론 그래봤자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뭐 둘이 지금 피파랭킹 도토리 키재기지만 어쨌든 꼴찌 왕중왕전이다 보니까 거기서 볼수 있는 그 묘미가 좀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두팀다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뛰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 못 이기면 끝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아무래도 앞으로 붙어야 될 팀들이 이집트하고 우루과이잖아요. 두팀다 그래가지고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만큼 근데 비교를 하면 그나마 이제 서로가 좀 만만한 거야. 그나마 서로가 좀 만만하니까 아주 그냥 그 뒷일 생각 않고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든 건데, 그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는 게 결국 러시아는 교체 선수가 세골 넣었어요. 교체 카드들이 엄청나게 적중을 했어. 그런 용병술은 정말 제가 요즘 최근에 그 해외 축구 경기 막 이런 거본것 중에서도 그렇게 딱히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이길 줄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월드컵 역사적인 기록들을 쫙 훑어보는데요. 예전, 그 평소에도 한번 그냥 훑어봤는데, 러시아가 소련 시절 포함해서도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월드컵에서 이긴 적이 있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소련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 5점 차로 이겼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199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도 아마 소련이 북한한테 아마 3점 차로 이겼을 거예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와. 근데 이제 러시아가 시나리오가 100%다된건 아니에요. 그 전반 23분에 그 공격수 자구에프가 부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여기서 한번 꼬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교체됐던 선수가 체리셰프가 골을 넣어버렸죠. 부상으로 교체했던 선수가 골을 넣어버린 거야. 여기서부터 이 감독의 그 용병술이 이거 실화냐? 이거 실화냐? 약간 이런 거 있죠. 참고로 요 티셔츠는 제가 이거 지금 네 작년에 제가 서울 BJ 간담회 때 그날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었던 날이라서 그 이제 단체로 그 BJ들이 경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입었던 티셔츠인데. 네. 그래서 참 아주 그냥
골이 아주 그냥 슉슉슉슉 다 들어갔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추가 시간에 두 골이 또 들어갔어요. 나는 추가 시간 때 그냥 그 러시아가 그래 공좀 굴리다 끝나겠지. 어? 보통 그거잖아요. 이게 그 월드컵에서 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기고 있는 나라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대에 보통 무리한 시도를 안 해요. 특히 1점 차로 앞서고 있을 경우, 뭐 조별리그에서 뭐 무조건 몇골 이상 넣고 이겨야 뭐 16강 올라간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엔간하면 1점 차 리드하는 팀들은 마지막 추가 시간에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냥 일부러 그냥 자기들끼리 그공 돌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도 토고전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전하기는 해. 근데 러시아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 러시아가 이 개막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못 잡았으면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경기가 더 힘들어져요. 더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부터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이 아무래도 그골 득실차가 있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승점이 동률인 팀이 나올 경우 그 득실차에서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 득실차 우위까지 계산을 한 모습이 약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더 넣어가지고 개막전만 치렀는데 득실차를 플러스 5로 만들어 버렸다. 예, 네, 골 득실을 플러스 5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 득실까지 플러스 5로 만들어 버린 만큼 야. 그래서 가진스키가 전반 11분 한 골, 그리고 교체 투입됐던 체리셰프가 43분 하고 이제 후반 46분에, 그리고 역시 교체에 투입됐던 주바가 26분에, 그리고 이제 경기 중후반에 카드를 한장 먹었던 골로빈 선수가 종료 직전에 프리킥으로 한 골을 또 넣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모하메드 살라가 있는 그 모하메드 살라가 그 이번 지난 시즌에 EPL 득점왕이었잖아요. EPL 득점왕이 있는 이집트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런 아마 살라가 아마 경기마다 어떻게든 골찬스를 만들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오늘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그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를 만났을 때 실점할 경우까지를 대비를 해서 플러스 5로 만든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득실차를 그냥 여유분을 그냥 깔고 지금 깔아놓는 경기까지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록 이제 선수 한 명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두 가지를 챙긴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승리를 챙겼고, 두 번째는 2차전과 3차전을 대비한 득실차까지 관리를 다득점 관리까지 해놨다는 거. 응.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다득점 관리까지 해놨다는 거. 를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제가 중3이었어요. 제가 중3 때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독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경기가 그 일본의 사포로돔에서 그 경기를 치렀던 거거든요. 그 오타니,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그락 뭐냐 그 니오넨 파이터스에서 그 뛰고 있을 때 그때 썼던 경기장이 사포로돔이에요. 그 사포로돔이 원래 야구장으로 지어진 건데 월드컵 때는 축구를 썼어요. 그랬었는데 그 사포로돔에서 있었던 경기고요. 그때 독일이 그냥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갖고 놀았죠. 그냥 첫 경기에서 무슨 뭐 연습 경기 하듯이 뭐 8대0으로 이겨버렸죠. 그때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머리로만 해트트릭을 넣었고, 그리고 클로제가 아마 2002년 때 머리로만 5골 넣었을 거예요. 득점 한 3인가 하고. 아마 득점 랭킹 아마 공동 3위였을 거예요. 그때 1위가 그 호나우두가 8골을 넣었고, 그리고 그 공동 2위가 그 히바우두하고 클로제였을 거예요. 히바우드는 그때 5경기 연속 득점이었죠. 8강전까지. 그랬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물론 그때보단 좀 덜하긴 했어. 상대가 독일하고 러시아면 물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반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전반전까지 최소 그 2002년에 그 8대0으로 깨지는 그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우디가. 그런데 심지어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그 경기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임팩트가 강렬했던 거거든요. 독일이 너무 임팩트가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우디가 8대0으로 깨지는 게참 불쌍하다 싶었는데, 그러고 2006년을 끝으로 사우디는 12년 동안 월드컵을 못 나왔어요. 네, 정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12년 만에 다시 올라온 월드컵인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후반 들어와서는 어떻게든 반격을 해보려고 했다가 추가 시간에,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그래 이제 더나안 들어가겠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점에 두 골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 마지막 3분 동안에 저는 16년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에 그 8대0으로 깨지는 그 모습이 또한번 생각이 났어요. 무슨 기분이냐고요? 아니 뭐 님이 방송해보면 무슨 기분인지 알 거예요. 나보다도 더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고요. 참 뭔가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막 3분은 좀 불쌍했어. 지는 것도 서러운데 지는 것도 서러운데 계속 먹어. 막 골키퍼가 그랬을 거예요. 그만 넣으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해가지고 참 저는 16년 전에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아주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고요.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은 오늘 이 개막전 하나 치렀을 뿐이지만, 네, 좀 주제에 쓸데없는 질문은 좀안 받을게요. 정말 지금 지금 사우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호텔 가서 잠못잘 거야. 앞으로 두 경기가 더 빡센데. 응? 앞으로 두 경기가 더 빡셀 것 같은데? 그나마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러시아한테 이렇게 다섯 골 차로 깨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첫 경기가 이렇게 5점 차로 패해버려 가지고 앞으로 다음 경기가 좀더 걱정이 되기는 해요. 200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도합 12 실점하고 탈락했거든요. 12 실점하는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12 실점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참 16년 전에 그 악몽이 또 일어날 것만 같은. 왠지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상대로 한 이집트 정도로는 왠 이집트 상대로 왠지 살라가 해트트릭 할것 같고요. 살라가 해트트릭 할것 같고, 그리고 우루과이 상대로는, 우루과이엔 또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잖아요. 핵이빨. 그 핵이빨 수아레스가 참 지금 사우디의 그 2차전하고 3차전을 그 상상하는, 딱히 상상을 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앞으로의 두 경기는 그래 한두 골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약간 지금 그런 생각으로 붙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경기 끝나고 한번 짤 만들어 본 건데요. 원래는 좀 제가 스크린샷을 놓쳤어요. 그첫 골들하고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세 번째 골 들어갈 때 이런 제스처하고 푸틴이 한 이런 제스처를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경기 끝나고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을 그 안아주더라고요. 프리 허그를 하는데, 와, 좀 약간 푸틴의 입장에서도 약간 좀 미안했을 거야. 이렇게 큰 점수 차를 이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미안했을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은, 아, 뭐, 매너는 좋으시군요. 그렇고, 그거를 지금 저 가운데서 보고 있는 그 FIFA 회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FIFA 회장의 심정. 아마 가시방석이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자리에서 중재자의 입장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알잖아요. 중재자 힘들어요. 그렇고, 예. 중재자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풍선은 제가 좀 달아본 건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이 와우, 판타스틱 하고, 자, 이제 푸틴이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안내를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를, Now, let's take a vodka. 제가 러시아어를 몰라서.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러시아한테까지 승점 자판기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방지했다 써놨지만요. 솔직히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월드컵 본선을 어떻게 올라갔는지부터가 참 신기하네요. 걱정이긴 하죠. 근데 솔직히, 만약에 우리나라가 4년 전에 러시아하고 1대1로 비겼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스웨덴하고는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원래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솔직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비슷비슷했어. 근데 러시아가 홈 어드밴티지. 이게 규정상으로 홈 어드밴티지는 없지만 관중들로부터 얻어지는 어드밴티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 국제대회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사우디보단 낫다.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거 하나는. 응? 왜냐면요, 사우디는요, 그런 객관적인 전력 차 이외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바로 경험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12년 동안 월드컵 못 나왔어요. 2006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994년 그때 딱한번 16강 올라갔거든요.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어요. 그때 한번 올라갔고, 그 이후에는 계속 조별리그에서 승점 자판기였어요. 2002년 때 독일한테 클로제 거의 뭐, 해트트릭 만들어줬잖아. 클로제 해트트릭 만들어준 그 순간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승점 자판기로 전락을 했고요. 모르겠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보다 가끔 잘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솔직히, 이렇게, 몰라, 아시아 대륙 안에서는 뭐 중동의 사자 뭐 이런, 이미지를 얻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월드컵이라는 더큰 무대에 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큰 무대 경험이란 게, 제가 중간에 안정환 해설위원의 그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유럽파 선수가 있대요. 근데 유럽파 선수가 있으면 뭐 해? 프리메라리가에 3명 뛰고 있으면 뭐 해? 거의 벤치에만 앉아있다는데. 그런 경험의 차이에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경험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월드컵 본선 나가면 그막 우리보다 잘할 것 같았던 아시아 나라들이 월드컵에서 쭉쭉 나가 떨어지고 막 우리는 막
그 남아공 월드컵 때막 원정 16강 막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 지금 아시아에서요. 지금 이번에 그 아시아가 AFC가 이번에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이란, 그리고 호주가 나갔죠. 호주 이번에 나갔죠. 이렇게 다섯 나라가 나가는데, 솔직히 이들 중에서 최근에 국제대회 경험이 가장 풍부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지금 1986년 멕시코 대회 때부터 지금 무려 몇 년이니? 지금 무려 32년 동안 월드컵을 계속 9번을 꾸준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을 9번 꾸준히 나가는 그게 몰라. 16강은 물론 못갈 수도 있어. 못갈 수도 있는데 그 경험의 차이라는 거는 솔직히 무시를 못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예선에서 탈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솔직히. 응? 뭐냐,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막 우리가 막 어떻게 뭐 지든 뭐 하든 우리가 최종 예선을 설마 통과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 다들. 그게 엄청난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 어떻게든 나가, 본선은. 맞아요. 2002년 때 뛰었던 세대들이 다 2010년까지 뛰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차두리도 지금 차두리 코치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엔트리는 없었지만 2015년 아시안컵까지만 뛰고 딱 은퇴했잖아요. 딱 그걸로 이제 세대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은 솔직히 세대 교체가 좀덜된 거야. 세대 교체가 덜된 시점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어요. 그렇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제 생각은 사우디는 앞으로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상대로 합해서 다섯 골은 더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대회 한두 자릿수 승점은 사실상 예약을 해버린 것 같아. 다른 두 경기만 그렇게 대량 실점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경기에서 지금 다섯 골을 먹어버렸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대회에서 왠지 두 자릿수 실점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쵸, 우루과이도 예전 월드컵 초창기만큼의 강호는 아니에요, 확실해. 우루과이가 중남미에서 중그 중남미 그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중위권은 하거든요. 남미에서의 그 중위권. 수아레즈 나오겠지.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EPL 득점왕을 땄던 모하메드 살라가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 나온댔어요. 그래서 일단 사우디는 왠지 이집트와의 경기에서는 왠지 살라의 헤트트릭을 도와줄 것 같아.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다섯 골이나 넣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요, 지금 가장 빡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러야 돼요. 두 팀이 입장 모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다섯 골을 넣기까지는 약간 그런 예상이었어. 이집트하고 우루과이가 제일 빡센 경기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예상이 됐는데 지금 러시아가 다섯 골이나 넣어버리면서 지금 약간 A조의 판도도 지금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러시아한테까지도 이렇게 크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예상외로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이변을 일으켜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러시아전 전략은 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고만고만한 조들이 서로 맞물리고 맞물리고 그래서 죽음의 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D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최국이 있는 조는 이 피파 랭킹 상위권 국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 포트 1을 개최국이 갖고 와버리기 때문에 개최국이 있는 조는 피파 랭킹 랭커 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죽음의 조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최상위권 국가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2년 때 D조가 그랬잖아요. 일단은 48년 동안 승리가 없던 대한민국이 폴란드를 이겨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포르투갈을 이겨버리고,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비겨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막 물리고 물렸잖아요. 폴란드가 미국을 잡아버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겨버리고. 그런 판도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진짜 고만고만한 팀들이 맞물려면 어떻게 죽음의 조가 되는지를 보여줬던 게 2002년의 D조예요. 뭐냐. 대한민국이 개최국 버프를 받을 거는 예상은 했지만, 대한민국이 2승 1무를 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대한민국이 조 1위를, 그렇게 여유 있게 조 1위를 할 줄은 생각을 못 했죠. 물론, 대한민국도 마지막 날까지는 몰랐지만, 대한민국도 마지막 날까지는 몰랐어요. 마지막 날도, 지면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피구가, 아, 우리 같이 올라가자 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첫 경기 비겼어요. 아, 근데, 일본은 16강전에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일본은 16강전에서 끝나버리고, 대한민국은 그 일본이 떨어진 날 밤에 2002년 대회에서 최고의 이변을 일으키죠. 이탈리아를 이겨버리죠. 그 16강전이 그 대회 최고의 이변이었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솔직히 러시아는 소련 해체 전후로 엄청나게 전력이 약해졌어요. 아니요, 그때 일본이 튀니지하고 벨기에하고 러시아 있었어요. 파라과이는 독일하고 파라과이는 그때 스페인하고 같은 조였어요. 스페인, 남아공, 슬로베니아였어요. 그래서 그때 파라과이가 완전 개꿀이었잖아. 뭐냐 남아공하고 꾸역꾸역 비기고 스페인한테 져서 위기를 했는데 첫 출전이었던 슬로베니아를 발라버렸죠. 그래서 겨우 올라갔죠. 그리고 파라과이는 독일과의 16강전에서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끝나버렸죠. 아이고, 뭐 그랬던 적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되게 객관적으로 A조가 객관적으로 A조에서 우루과이하고 이집트가 1, 2위로 올라갈 거다. 어? 각각 1, 2위 할 거다. 어? 하고 예상은 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잘해버려. 지금. 맞아요. 이집트가 은근히 되게 알수 없는 전력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지금 A조의 판도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요. 이제 지금 첫 경기에서 플러스 5를 만들어버렸잖아요. 득실차를 플러스 5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두 경기가 되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뭐, 한두 골 정도 먹어도 되긴 했는데, 응? 한두 골 정도, 한두 골씩 먹어도 플러스 1이야. 약간 심리적 우위가 있을 거예요. 대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차전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1차전과 2차전에서 골득실이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오히려 득실차가 앞섰어요.
아, 진짜 마지막에 그게 들어갈지. 와, 어떻게 그게 들어갈까 싶었어요, 진짜. 박주영, 이천수 막 그런 궤적 있잖아. 그 이천수의 소리원도 프리킥은 잘했잖아. 그래서 딱그 진짜 휘슬 불기 직전에 삑삑 하기 전에 진짜.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해버리니까 지금 네그딱 프리킥까지만 아니요 그 마지막 프리킥 넣은 선수 골로빈이라고 미드필더 쪽이었을 거예요. 그4-2-3-1 시스템에서 그 미드필더였어요. 그 체리셰프가 두 골이에요. 그 전반전에 그 부상당해서 좀 일찍 들어왔잖아요. 좀 일찍 들어왔다 보니까 그래서 두골 넣었어요. 그 부상으로 그 선수 교체를 넣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부상으로 인한 교체인데 신의 한 수가 돼버렸죠. 그 러시아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체 카드가 잘 먹히는 것도 진짜 그러기 힘들거든요. 교체 카드가 이렇게 잘 먹히면 아마 이제 러시아 만나는 팀들 아마 긴장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월드컵에서 동유럽권 팀들이 소련의 체 이후 이렇게 강국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개최국이 1라운드를 통과를 못한 적은 딱한번 있어요. 그 1라운드 딱한번 2010년 남아공. 아 근데 남아공도요. 그랬던 남아공도 개막전 비겼어요. 개막전은 진 적이 없어요. 개최국 첫 경기 진적한 번도 없어요. 남아공 그때 마지막 경기에서 프랑스를 이겼어요. 그게 이변이었어. 프랑스를 이겼어. 전태배 준우승 국가였던 프랑스를 이겼어. 근데 우루과이한테 깨져버려가지고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와 진짜 그 장면 생각하면 아 박주영 선수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잘해버리는 이상 지금 A조의 예상을 지금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러시아는 올라가 일단 러시아는 16강은 갈것 같아요. 갈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루과이하고 경기에서 만약에 최소 비기면 1위. 파나마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에 우루과이하고 최소 비기면 조 1위예요. 1위 할수 있어. 다득점 때문에. 파나마는 왠지 승점 자판기 예상. 파나마 이번에 승점 자판기. 그러니까 지금 파나마는요, 온두라스 있죠? 온두라스 그 북중미에서 가끔 나오는 나라. 우루과이하고 이집트가 원래 당초에 가장 기대되는 그 경기라 생각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부천에서 펌프 대회 그 소규모로 열리는 대회 나가기 때문에 그 경기 시간을 맞춰서 집에 못 와요. 아마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 경기부터 그 부천의 그 퍼니팡 오락실? 네, 부천역.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빨리 와도 그 다음 경기부터를 중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경기는 솔직히 약간 좀 메인권 바뀐 것 같고, 대신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죠.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베리아 반도 라이벌의 경기. 역사적으로 라이벌이죠, 두 나라는. 일단은 서로 이웃 나라기 때문에 서로 이웃 나라라는 게 라이벌이라서 역사적 배경이. 왜냐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요, 그
일단 이 역사적 배경부터가 라이벌이에요. 이게 포르투갈이 원래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에서 독립했던 나라고, 한때 스페인이 그 이제 신대륙 발견, 세계 일주, 식민지 개척 이런 걸로 힘이 엄청나게 강성해져서 무적 함대를 만들고 포르투갈한테 합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존심이 걸린 그 매치가 되죠. 그 15세기에 포르투갈이 카스티아에서 독립하고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이 통일을 해요. 근데 그 통일을 한게 카스티아 왕국하고 아라곤 왕국하고 결혼을 하면서 통일을 해요. 카스티아는 페르디난드 국왕이었고 아라곤이 그 이사벨라 1세였거든요. 여왕이었어요. 그 둘이 결혼을 했어. 그리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을 적극 지원해요. 이사벨라 여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결혼 통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결혼 통일하면서 스페인은 정말 그 한때 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 산토 도밍고 식민지를 개척했었고 에그타르트 어쨌든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경기가 엄청난 빅매치. 공교롭게도 두 나라 모두 대한민국하고 2002년에 붙어봤던 나라죠. 그리고 그 스페인은 우리가 세 번이나 붙어봤어요. 스페인하고 그 월드컵에서 2무 1패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스페인은요, 스페인이 그 스페인 대회 때는 그때 그 1라운드 끝나면요, 1라운드 24개국 그리고 2라운드가 12개국이었어요. 그 12개국이 그 2차 리그를 했어요. 2차 리그를 해서 그 2차 리그에 그 1위 국가들만 4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경기를 제가 안타깝게 중계를 못해요. 제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그 다음 경기부터는 중계를 할 건데. 와. 서동원 골이에요. 그 신문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진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어떻게 본선 올라갔는지가 참 신기한 나라들. 2002년 때도 독일한테 8대 0으로 깨지질 않나? 응?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첫 판에서 발려버리면 아시아 축구가 뭐가 돼? 그러니까 이게 중동 나라들이 그래요. 그 중동권 국가들이 최종 예선에서 그렇게 미쳐서 날뛰다가 큰 무대 가면 약해져요. 그리고 정작 대한민국이 오히려 그 본선에서는 그 관록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사우디보다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제 이번 대회까지 9번 연속 나가잖아요. 이란도 솔직히 꾸준하진 못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꾸준하다는 거는요, 저는 지금 그 선에서 꾸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꾸준한 이유는 일단은 본선 9회 연속 진출이라는 그것 자체가 일단은 사실 9회 연속 진출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아시아에서 올라왔다고 쳐도요. 아시아에서 9회 연속 본선 진출 그거 지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입장이에요. 다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상황에서 본선 올라간다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 유럽권 국가에서도 유럽권 국가에서도 이번에 이탈리아 못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탈리아 못 나왔고 미국 못 나왔어요. 각 대륙에서 상위권 나라들이었던 나라들이 못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가잖아. 네덜란드도 못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일단은 본선 무대에서 그만큼 교류는 있다는 거예요. 교류는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큰 무대를 가보고 안 가보고의 차이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사우디의 차이는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차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게 무게감이 딱 좋진 않아.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아시아에서 좀 그 대진운이 좀 좋아서 한 16강을 비벼보기라도 할 나라들 좀 어떻게 좀 좀 비벼보면 16강은 갈 것 같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일본, 호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호주는 AFC로 넘어온 게 약간 신의 한 수야. 호주는 AFC 넘어온 게 그나마 신의 한 수예요. 물론 2006년 독일 월드컵 16강 갔을 때 호주는 딱 그게 OFC로 마지막 나간 거거든요. 그때 대륙간 플레이오프 어떻게 꾸역꾸역 이기고 온 거잖아. 카자흐스탄이 유럽으로 넘어갔죠. 카자흐스탄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호주는 솔직히 유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떡실신 당해요. 호주는 아시아로 와서 상위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호주는요, 그동안 그 OFC가 월드컵 티켓이 반장밖에 없잖아요. 그런 장벽이 없었다라면 호주는 왠지 국제 무대 경험을 더 많이 해봤을 나라예요. 호주는 그 OFC에 만약에 월드컵 본선을 온전히 한 장을 줬으면 더 경험을 많이 해봤을 나라예요. 사우디 결과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요? 솔직히 거기까진 아니다. 솔직히 거기까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솔직히 그렇게까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한 골이라도 넣지. 우리는 솔직히 한 골이라도 넣어요. 우리는 진짜 사우디가 어떻게 본선에 올라갔는지가 참 신기할 정도로 느낄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면 걔도 우리가 저 A조에 들어갔었으면 우린 저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란하고 모로코 기대된다고요? 이란하고 모로코 그나마 약간 좀 고만고만한 나라들의 경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모로코가 이길 것 같은데, 모로코가 일단은 이겨. 근데 몇 대 몇이 될까는 솔직히 궁금해요. 승패는 궁금하지 않아요. 이란하고 모로코는 이란하고 모로코는 승패는 궁금하지 않고, 한 뭐 왠지 이기는 팀도 골을 넣을 것 같고 지는 팀도 골을 넣을 것 같아. 이란하고 모로코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하지만 저렇게 사우디만큼 깨지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사우디보다는 잘한다. 이란이 골 못 넣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1대0. 그러면 모로코 1대0이에요. 한 그 정도 예상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 스케줄 끝나고 빨리 올 수 있으면 제가 중계할 수 있거든요? 사우디는 정말 이렇게까지 승점 자판기가 될 줄은. 그러니까 저는 사우디가요 솔직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한테 승점 자판기가 될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사우디가 이집트한테는 살라의 해트트릭을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아레스가 해트트릭까지는 못할 것 같다도 왠지 사우디 상대로 한 두 골을 넣을 것 같았어요. 그 스웨덴의 역대 최고 성적은요, 1958년 스웨덴이 개최국일 때 준우승한 거예요. 스웨덴 역대 최고 성적은 준우승이에요. 그때 우승은 브라질이었지. 개최했을 때 준우승이었어요. 근데 스웨덴이 그때 월드컵을 개최를 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게, 그 스웨덴이 1958년에 월드컵을 개최했던 배경이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은 남미니까 치를 수 있었던 거고요, 전후 복구가 유럽이 안 됐을 때고요. 그 1954년 스위스요? 스위스 그나마 중립국이어서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스위스는 중립국이었기, 그 스위스는 외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그 유럽 사회에서. 그래서 전쟁 피해를 안 입은 나라예요. 그래서 1954년 월드컵을 개최했고요. 스웨덴도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이었어요. 스웨덴도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58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웨덴이 그때 중립국, 독일 1954년에 우승했어요. 서독이. 그래가지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을 개최를 했는데, 스웨덴은 그때 꿀이 된, 개꿀된 거지. 개최국의 이점을 확실히 안고 간 거죠. 결승까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 끼지 않아서 땅이 깨끗해서 월드컵을 개최를 한 건데, 그 개최를 했던 게 완전히 개꿀이 된 거죠. 다른 나라들 전후 피해 복구하느라 치르지 못하는 월드컵을 딱 중립국이라서 치러가지고, 그래서 준우승까지 간 거잖아요. 아시아는 솔직히, 근데 이탈리아는요, 그러니까 1950년 때는 독일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이요, 독일이 떡실신 됐던 대회가 딱 한 번 있어요. 독일이 떡실신 됐던 대회가 1938년 프랑스 대회 때, 그때 딱 한 번 떡실신 됐는데, 그때는 참가국이 16개 나라밖에 없어가지고요. 아니요, 독일 1938년 때는 나치예요. 그때는 나치였어요. 바이마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이 월드컵에 출전했던 대회를 모두 16강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1938년은 참가국이 16개국이었기 때문에 16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고요. 러시아가 지금 16강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 한 경기 때문에. 독일이요? 독일 한자어요. 독일은 한자어.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첫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 엄청난 심리적 우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최국 버프가 이렇게 강할 줄 생각 못한 거야. 소련이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의 약자예요. 소비에트 연방의 약자.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하고 우루과이가 오늘 요 러시아의 경기를 보고 아마 겁을 먹었을 거예요.
해서 이집트하고 우루과이가 오히려 서로의 경기에 지금 다 쏟아부어야 되게 생겼어 지금. 사우디가 좀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 건 러시아도 잘했어. 러시아도 잘했고,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다섯 곳까지 넣을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야, 자기네들도. 자기네 예상 전략보다 훨씬 잘해버린 거야. 교체 카드가 너무 잘 먹혀서. 그래서 지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어떤 점에서 지금 심적 부담이 왔냐면요. 러시아하고 우루과이는, 아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앞으로 러시아를 만나기 전에요.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이제 러시아 만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서로하고 첫판을 붙는 게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도 지금 둘이 붙을 때 아마 서로 죽어라 달려들 거예요. 러시아하고 붙었다가, 러시아하고 그 승자승 원칙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비겨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그 이집트 우루과이가 막 서로 비기는 경기가 나와버리면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비기는 나라가 겁나게 골치 아파질 거예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 부담이 생겨요. 그쵸. 사우디아라비아를 두드려 팬다는 건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고, 지금 오늘 밤에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둘이 서로 붙을 때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력을 붙을 것 같아요. 원래 계산은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아마, 그래, 우리끼리 서로 비기고 다른 경기를 이기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계산이 바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살라하고 수아레스의 대결. 과연 누가 몇 골이나 넣을 것인가? 왜냐면 살라가 EPL에서 그렇게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쵸? 아니요, 러시아 1승 1무 1패는 안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홈버프가 생각보다 강해요. 살라 나올 거래요. 풀타임 뛸 거래요, 부상만 아니면. 그러니까 경기 도중 부상 교체되지 않는 한100% 풀타임 뛸 거래요. 지금 발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가 오히려 서로의 경기에서 사생결단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러시아 제가 보기에 1승 2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러시아는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홈버프가 있어서 지금 오히려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지금 계산을 바꿔야 돼요. 일단은 개최국이라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거든요. 봤잖아요. FIFA 랭킹 꼴찌인 나라가 개최국 버프를 받으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진짜 생각 못했잖아. 개최국의 버프가, 그쵸,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아마 둘중 하나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집트가 월드컵에서 경험이 적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집트는요, 얼마만큼 살라를 받쳐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살라가 잘하는 만큼 받쳐줄 선수가 없으면 이집트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하고 우루과이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수아레스를 받쳐줄 선수들이 있고요. 이집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점 지적하고 있잖아요. 살라를 받쳐줄 선수가 없어요.
살라가 아무리 그 전방에서 아무리 어떻게 그 공격 찬스 받쳐주고 살라가 아무리 수비까지 가담을 하더라도 이집트가 살라한테 그 골을 넣을 기회를 안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경기에서 왠지 승패가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골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밤 경기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승부는 결정 날것 같아요. 한 1대0, 1대0 정도, 1대0이나 2대1 정도 승부 날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아, 칠레요. 그쵸. 한, 뭐, 기대는 할수 있겠지. 이란. 저, 잠깐만요. 저, 조배정 좀, 잠깐만 보고 올게요. 저, 조배정 좀, 잠깐만 제가 폴더 좀 열게요. 제가, 그, CPU가 좀 많이 딸려가지고, 아, 지금 채팅방에서 아시아는 티켓 좀 줄이지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시아는 앞으로 티켓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은 다음 대회가, 일단은 다음 대회가 아시아가요, 개최 대륙이에요. 카타르가 개최국이어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다음 대회에서 아시아가 티켓이 더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2026년 월드컵 개최국 결정 났거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3국이 공동 개최예요. 왜 3국 공동 개최가 됐냐면요. 2026년부터 월드컵 본선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돼요. 본선 참가국이 확대되기 때문에 아시아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마 그 대륙 간 플레이오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 한 두세 장더 생길 것 같아. 지금 일단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조별리그 수준 자체는 그렇 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본선에 올라가기는 쉬워져.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아가 한 7장 내지 8장을 받을 것 같아요. 아시아가 왜 이번에 아마 48개국으로 확대되면요. 근데 유럽은 이미 티켓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보다는요. 지금 제 예상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그만큼 티켓이 더 제일 많이 늘어나는 대륙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될 거예요. 물론 뭐 유럽하고 북중미하고 남미도 그 티켓이 조금은 늘어나고요. 그 오세아니아도 한두 장은 받을 것 같아요. 오세아니아도 아무래도 이제 온전하게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유럽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대륙을 좀 많이 줄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48개국 되면서, 그,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워낙에 그 국가가 많잖아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2026년부터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좀 약간 혜택을 볼것 같아요. 아, 호주가 AFC 탈퇴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카자흐스탄이 다시 AFC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은요, 월드컵 본선 못 올라가, AFC에서도 못 올라가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근데, 카자흐스탄이 UEFA로 들어간 이유는요, 우리 월드컵 못 올라가도 괜찮아. 근데, 그, 뭐냐, 클럽 축구 교류? 유럽하고 하고 싶어. 그래서 간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나가는 거야. 그, 다른 나라들하고 축구 교류하려고. 그거를 노리고 간 거예요.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AFC 챔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호주가 AFC 챔스에 참가할 수 있거든. 호주에 클럽이 생기면.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클럽 축구의 수준을 올리려고. 잠깐만요. 조별 리그 상황을 잠깐만 이걸로 볼 수 있나? 자, 이쪽 창 좀 들어가 볼게요. 해외 축구. 아, 이미 해외 축구 탭에 들어갔구나. 잠깐만요. 여기서 조별 순위 이거 들어가 볼게요. 조별 순위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아 맨날 그렇게 나갈 거라고요? 아니 뭐 의외의 나라가 나올 수도 있죠. 아시아 8장 예상. 아시아 8장. 북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 저 잠깐 조별 순위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이게 그 여기 네이버 스포츠가요 스크롤이 좀 약간 위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어떻게 폴더가 고정돼 있냐면 그 F조가 지금 제 위에 있어요. 강제 고정이고요. 일단은 여기 장면에서 베트남 한번 외쳐야 된다고? 저 러시아가 골득실을 플러스 5가 될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솔직히 러시아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진짜 지금 베트남에 그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여러분들 베트남 지금 축구 수준 예전보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박항서 감독가 있잖아. 우리나라 감독이 지금 아시아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가 있는 그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요. 피파컵은요 영구보관 아니에요. 그 줄리메 컵은 원래 3번 우승하면 영구로 주는 거 하고 원래 디펜딩 챔피언이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요. 피파컵은요 1974년 서독 월드컵 때부터 바뀐 게 피파컵이거든요. 그 피파컵은요 피파컵 원본은 피파에 보관해요. 스위스에 보관하고요. 원본은 그 우승국가한테는 모조품을 줘요. 우승국가한테는 모조품 그 찍어서 줘요. 모조품 찍어서 그 아마 3D 프린터로 만들 거야. 3D 프린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요. 그 이제 역대 우승국이 그 우승컵 밑면에 새겨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요. 그 이제 마지막 그 대회 그 우승국 해가지고. 이제 우승 국가만 딱 이름 새겨서 주는 그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조품을 만들어서 줘요. 우승국한테는. 그래서 지금 A조 판도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모르겠어요. A조 판도 몰라요. 일단 러시아는 지금 골득실 우위 때문에 1등 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 이제 아마 이집트하고 우루과이는 러시아를 상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쟤네 플러스 5지 하면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시달릴 거예요. 아 그러면 개웃길 거라고? 하여간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
여기는 모로코하고 이란이 모르겠고요. 이란은 불쌍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한번 C조로 가볼게요. C조. C조 여기서 페루는 하위권이거든요. 페루는 남미 하위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용케 올라왔어? 이렇게 용케 올라왔고, 호주가 만약에 어떻게 잘 비비면 호주는 가능성 약간 보일 것 같아요. 이 C조는 호주가 어떻게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잘 비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페루 상대로 한번 노려보면. 물론 페루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페루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페루가 국제무대 경험이 어떨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페루는 비록 남미권이긴 한데 경험이 적거든요. 프랑스가 왠지 이득을 얻을 것 같고요. 덴마크가 지금 약간 다크호스예요. 덴마크하고 호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고. 자, D조는요. D조는 일단 아르헨티나는 따는 것 같아요. D조는 아르헨티나는 일단 따놨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세 나라가 진흙탕할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나라가 약간 진흙탕 매치일 것 같아.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월드컵이 첫 출전이에요. 하지만 조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하지만 첫 출전이에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은근히 도깨비 팀인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분명 지역 예선 성적은 좋은데 첫 경험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건 상관없어. 첫 경험이 문제야. 도깨비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D조는 아르헨티나 빼면 아무도 몰라요. 아르헨티나 빼면 아무도 몰라요. 여자, 남자 몰라요. 남자, 여자 몰라요. 예, 경험 부족이 아마 잡을 것 같아. 경험의 문제 같아요. 지금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5대0 깨진 것도 경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는 경험이라는 게그 아픈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월드컵 최종 예선을 떨어질 거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들 관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짜 이 국제 대회는 이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고 물론 러시아도 소련 해체 이후로는 많이 약해졌는데 뭐 그러해요. 그렇고 경험은 정말 무시를 못한다. 아픈 경험도 경험이긴 경험이야. 2조는 일단 브라질 따놨어. 그러니까 지금 D조하고 2조가 약간 비슷해요. D조하고 2조하고 비슷한 게 D조하고 2조가 비슷한 게 일단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따놨어. 나머지를 몰라요. 지금 딱그 상황이에요. 맞아요. 괜히 센츄리 클럽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센츄리 클럽 은근히 많아요. 우리나라 센츄리 클럽 은근히 많아. 은근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박지성 해설위원도 센츄리 클럽일걸요? 부상 때문에 짧게 뛰고 은퇴했지만. 그리고 지조 여기는요. 여기는 솔직히 모르겠다. 지주도 진흙탕. 왜냐면 벨기에가 조 1위는 할수 있어요. 벨기에가 조 1위까지는 할 수도 있는 나라예요. 지난번 브라질 대회 때조 1위 했죠, 벨기에는. 그런데 잉글랜드도
월드컵을 한 번은 우승을 해본 나라예요. 그래서 벨기에하고 잉글랜드가 분명 조 1위는 할 수 있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처럼 잘하진 않잖아요.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는 그렇잖아요.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는 조 1, 2위는 할 수 있지만 조 3, 4위하고의 격차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고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3승은 하는데 3경기 모두 꾸역꾸역 이겨서 3승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역꾸역해서 3승 여유있는 3승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경기 다 뭐 1점 차로 이기든지 뭐 그래서 3승을 할 것 같아요. 3승을 하더라도 G조는 약간 그런 예상을 할 것 같고요. H조? H조도 모르겠어. H조도 근데 H조는요 H조는 어떤 의미에서 모르냐면요 일본은 일단 승점 자판기예요. 일본은 일단 승점 자판기고 나머지 셋 중에 결정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팀이 3패로 끝나고 일본이 3패로 끝나고 나머지 나라가 서로 2승 1패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 분명 생기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저기 들어가. 일본은 일단 탈락 할 것 같고 한 약간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 왜냐면 이 폴란드하고 세네갈하고 콜롬비아하고요 요 세 나라가 모두 요 세 나라가 모두 월드컵 경험이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모두 세 나라가 모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에요. 콜롬비아가요 은근히 FIFA 랭킹에 비해서 월드컵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콜롬비아가 은근히 월드컵하고 인연이 없는 나라고요. 폴란드도 그래요. 몰라 폴란드도 예전에 막 그 냉전 시대 때의 동유럽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냉전 시대가 끝난 뒤에 동유럽은 분명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네 폴란드는 이번에는 진짜 그쵸? 이번에 그리고 세네갈 몇 번 안 나왔잖아요. 세네갈은 2002년이 첫 출전이에요. 2002년에 첫 출전한 세네갈을 걔네가 뭐 물론 세네갈도 8강까지 갔죠. 2002년에 아니요 아시아권 시드요 더 늘어나야 돼요. 왜냐면요 월드컵이 FIFA가 월드컵 개최국을 늘리는 이유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보다 더 많은 나라들을 좀 이런 나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일단 국제 교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중기권 약간 그 이 국제 대회라는 게 참가국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 뭔가 그 국가가 이 국가 브랜드 홍보가 유리해져요. 관광도 많이 와. 올림픽이 그래서 엄청난 대박인 거예요.
올림픽은 막 100개국도 참가할 수 있어. 근데 월드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고, 물론 그거는 수익적인 문제고, 약간 세계적으로 좀 세계 여러 나라가 좀 그런 골고루 스포츠에 대한 교류가 좀 필요해요, 솔직히. 스포츠 저변의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메이저리그가요. 메이저리그가 호주에서 개막전을 한 이유가 괜히 한거 아니에요. 야구라는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메이저리그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막 개막전을 하는 거고요. 월드컵이 그렇게 개최국을 48개국으로 늘리는 이유도 스포츠 저변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저변 확대 차원에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의 진출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좀더 티켓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실력 순위대로 하면 스포츠의 세계화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 시대에서는 목적은 평준화예요. 왜냐면 맨날 우승하는 나라가 우승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저변이 좋아져야지 다른 나라들이 이변을 많이 발생을 시키거든요. 야구 없애야 된다고요? 아니지. 그래서 약간 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려면요, 평준화가 맞아요. 틀에 갇혀 있는 축구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출전한다는 게 창피하다는 아고요. 뽀뽀이 선수 부상으로 아닐걸요? 왜냐면요, 뽀뽀이 선수가 부상으로 은퇴하면요, 야구 드래프트에서 못 받아요, 지명. 그리하고요. 아, 축첩을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고? 글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월요일 밤에 F조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월요일 밤에 F조 경기가 있는데,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 이 경기장에서 할 건데요. F조. F조, 아, 스웨덴하고 멕시코가 진흙탕?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스웨덴이 월드컵 본선을 러시아는 인조잔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겨울에는 냉대기후 지역이에요.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은 겨울에는 냉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인조잔디를 써야 될 거예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저스 센터가요, 거기가 지붕 개폐식 동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인조잔디를 쓰는 이유가 토론토가 냉대기후 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인조잔디를 쓰는 거예요. 로저스 센터는 보통 원래 고척 스카이돔처럼 폐쇄식 동구장은 인조잔디를 써요. 그리고 개폐형 동구장은 천연잔디를 써요. 개폐형 동구장이 천연잔디 쓰는 이유는 이제 날씨 좋을 때 잔디를 광합성을 시키면 되거든. 그래서 천연잔디 써요, 개폐식 동구장은.
사실 그래서 개폐식 동구장이 사실 현대에선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토론토 FC 축구 경기장이요? 글쎄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3패는 아닐 수도 있어요. 게 우리나라가요 그런 건 있어요. 그 절대 3패는 안 하겠다는 뭔가 그런 그 마인드는 그 정도 마인드는 최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판은 최소 비기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일단은 3패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일단은 대한민국이 1승 1무 1패요. 대한민국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거는요 첫 경기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독일은 멱살 잡고 끌고 살아서 16강을 가요? 지금 다들 그래요. 첫 경기를 무조건 잡겠다는 목적은 다 똑같거든요.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렇게 죽기 살기로 경기를 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응? 두 팀이 저렇게 죽기 살기로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러시아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4년 전에 러시아한테 이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첫 판은요, 첫 판은 심리적 그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첫 판은 이겨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근데 러시아도요, 러시아도 그 월드컵 직전까지 평가전 7경기를 못 이겼어요. 러시아도 평가전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멕시코 상대로는 우리가 또 갚아줘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멕시코한테는 갚아줘야 될 게 있잖아요. 1998년에 우리가 선제골을 넣고 그때 뭐냐 하석주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세가 역전돼버려서 역전패한 거잖아요. 하석주가 퇴장당하는 바람에 숫자가 딸려서. 그래서 그 하석주가 지금까지도 그게 죄책감이 좀 크대요. 그게 하석주의 커리어 첫 퇴장이었는데 그게 그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 다운돼버리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석주가 퇴장을 안 당했더라면 그랬으면 우리가 98년에 그렇게까지 막 깨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98년에. 그러니까 그 첫 경기의 그 요소가 엄청나게 그 달라요. 첫 경기 단추를 잘 끊느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그런 심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태클 조심하라고 다들 했죠. 그랬었는데 진짜 첫 경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번에 그 첫 경기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청용도 그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그 기회 많이 못 얻었다고 결국 최종 엔트리 선발 못 됐잖아요.
좀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를 뽑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청용도 이번에 떨어지고. 홍명보 전 감독 지금 이제 와서 욕해서 뭐 해? 그냥 그러하고요. 뭐 보고 뽑았겠지. 뭐든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그래요. 그 23명이요. 23명 중에 대회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는 선수들 분명 나와요. 그 엔트리 23명을 다 써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2014년에 네덜란드가 23명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진짜 어떻게든 한번 다 써보려고 그렇게 뽑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 썼죠. 원래 그 후반까지 그 22명 막 썼었는데 이제 3위 거의 확실하다 싶으니까 마지막에 골키퍼한테 세 번째 골키퍼한테 야, 너도 뛰어봐 하면서 골키퍼끼리 선수 바꾸죠. 골키퍼끼리 바꿨죠. 마지막에. 엔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는 진짜 골키퍼 3명 다 썼죠. 그렇고 원래 월드컵 엔트리 23명은요 몇 분이라도 쓸 계획이 있으면 뽑는 거예요. 그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결승전까지를 다 선수를 활용 계획을 두고 뽑아야 돼요, 원래는. 물론 조별리그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지 16강을 가죠. 그러니까 그 김병지 해설위원이 그렇잖아요. 평가전 때는 그렇게 골키퍼 봐놓고 월드컵 때 계속 벤치였잖아. 공격 얼마나 하겠냐고요? 글쎄요, 뭐 그건 알수 없죠. 일단은요, 좀 그런 거에 대한 거는요, 평가는 솔직히 저는 조별리그 3경기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별리그 3경기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별리그 다 해야 돼요. 해보고 평가해도 늦진 않아요. 뭐 결과로 얘기하면 되니까. 러시아 꺽다리. 일단은 3차전까지 한번 보고. 공항에서 연만 안 던졌으면 좋겠다. 그쵸? 일단은 그쵸? 좀엿 던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더라도 지더라도 뭔가 대등하게 대등하게 경기 좀 해보고 지더라도 대등하게 좀 경기 좀 해보고 쉽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 2014년 때 호주가 3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호주가 욕을 안 먹은 이유는요. 3패를 하더라도 그 3패가 그 전부 다 접전 끝에 3패한 거예요. 접전 끝에 3패를 했는데 문제는 3패라는 거지. 아, 근데 사우디는요. 축협 안 갈걸요? 사우디는 맨날 아마 그런 성격일 거야.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약간 그럴걸요? 아니, 근데 프리카님,
지금 그렇게 이제 티켓을 그렇게 조금 줄 일은 없어진다니깐요. 네. 그렇게 조금 줄 일은 없어져요, 이제. 개최국은 갈수록 늘어나요. 월드컵의 규모는 갈수록 확대돼요. 사우디, 올라간 거에 의의 삼는다. 그게 정답. 아니, 뭐, 우리나라 축협 싹다간게뭐 하루 이틀이에요? 한두 번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 사우디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우디 경기 보면서. 진짜 막, 사우디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 만약에,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도 답답해할 정도면 사우디는 진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아, 후방에서 패스하다 먹히잖아. 사우디는 정말 관광. 글쎄요. 심할까? 그림이 보여요? 아, 근데 제발 그안 좋은 그림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수비만 할것 같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우디가 정말 빗장 다다걸고 수비만 할 거다. 공격수까지 토탈사커 수비할 거다.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나마 이 경기가 해볼 만하다고 한번 비벼보려고 했는데 안 비벼진 거야. 참. 뭐, 그렇죠. 이란? 침대 축구?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중동 축구가 솔직히 기복이 좀 심해. 그러니까 중동 축구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동아시아 축구의 뭔가 약점은 잘 봐. 허점은 잘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공략을 하면서, 그게 유럽에는 안 통해요. 유럽에서 뛰어본 애들이 별로 없어. 걔네는. 일본은 승점 자판기 예상. 그렇구요. 글쎄요. 아시아가 망신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 자체가 망신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사우디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오히려 정책적으로 유럽을 보내요. 정책적으로, 야, 제발 좀 배워라! 하고, 보내는데, 안정환 해설위원이 팩폭을 했죠. 그렇게 교육 정책적으로 보낼 거면, 애들부터 보냈어야 된다. 유소년부터 유학을 시켰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세대는요, 2002년 월드컵 때막 꿈나무로 막, 와! 나 축구선수 될래!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축구 배우면서 크고, 이승우 선수처럼 아예 어릴 때부터 그쪽에서 뛴 선수까지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 이제 그 정도까진 왔어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 교류 막 이런 것까진 왔어, 나름. 그러니까 차범근 축구 교실이 은근히 역할이 커요.
우리나라의 그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만든 게그 차범근 축구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축구부 이런 거 말고 정말 애들이 하고 싶어서 막 뛰는 그런 축구교실 있잖아. 응. 사실 그래서 어쩌면 뭐가 본 거라도 있으니까 이승우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승우 선수 결국 대표팀 뽑혔잖아요. 풀타임 주전은 아닐 것 같지만. 풀타임 주전은 아닐 것 같지만, 이승우 선수는 뛸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에서 팀내 득점 2위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나름 그 저변 확대가 돼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해외리그 가서 활약하는 선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까지는 올라왔어. 확실하지 확실한 거는. 글쎄요. 배가 불러서 그런가? 근데 솔직히요. 그 아시아권은 리그가 겨울에 끝나잖아요. 아시아권은 리그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대륙권은요. 유럽이나 남미, 북미 이런 쪽권 그 유럽 남미권은요.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 그 초봄 그 초여름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월드컵 시기에 원래 쉬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클럽에서 되게 잘하는 그 유명 스타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유럽 클럽에서 그 선수들이 월드컵 때 생각보다 좀 약간 몸이 둔한 것 같아. 그 이유가 피곤해서 그래요. 원래 쉬어야 되는 시기인데 못 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도 해외파 선수들이 그 원래 진짜 지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처음 공개평가전 할 때요 오스트리아 가서 우리 그 처음 그 우리 그 처음 뭐냐 국내에서 출정식 하기 전에 그 처음 공개평가전 할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유럽에서 온 선수들 안 썼잖아요 쉬게 해준다고 글쎄요 전진도 아니고 후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영국 리그는 끝난 지한달 넘었어요. 챔스가 늦게 끝났지. 원래 챔스 리그가 제일 늦게 끝나요. EPL은 조금 일찍 끝났어요. EPL은 한 2주 정도 일찍 끝났고요. 유소년은 예전보다 많아졌지. 유소년은 많아졌죠. 그리고 요즘은 킥하면 잘못하면 미투 걸리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재밌냐고요? 뭐, 그건 하기 나름이지. 케이리겐 TV 꺼요. 그래서 그아박 박지성이 독일 유스 출신 데리고 왔다고요? 아 K리그 3도 보러 가요? 그래서 하여간 사실 피로가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보려면 오늘 이집트 경기 보시면 돼요. 모하메드 살라 챔스 결승까지 뛰었잖아요. 아마
리버풀 출신 선수들하고 레알 마드리드 출신 선수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싱데이는 한참 지났죠. 연말인데. 그래서 2002년 전후 확실한 거는 1998년까지 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근데 확실 뭔가 세게 전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요, 이거 삼각김밥 아니고 이거 빵인데 그 빵 반죽에 오징어 먹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르투갈 경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전진이요? 끈기 투지? 동남아가 발전하고 있죠. 베트남이. 프리킥은 가마차기. 아니 뭐 중국한테 잡히고 있는데. 메시하고요. 아니요. 막 네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는요. 막 십몇 대 0 막 이렇게 이기는 나라 있어요. 막 십몇 대 0 막 이렇게 이기는 나라 있어요. 분명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아마 우리 그때였을 거예요. 네팔하고요. 월드컵 2차 예선 때인가? 그 독일 월드컵 2차 예선 때인가? 그때 네팔 만나가지고 아마 16대 0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때 16대 0으로 한 아주 그냥 발라버리던데? 전반에 6골 넣고 몸 풀고 후반에 10개 넣던데? 아주 그냥 겁나 막 그렇게 넣는 것 같던데요. 털 뻔했다고? 하여간 그래서 참 일단은 저는 월요일에 밤에 당연히 중계할 거고요. 잠깐만요. 날짜별 일정 좀 저 잠깐만 볼게요. 화요일? 화요일에 아, 콜롬비아하고 일본이야? 21시 경기네요. 좀 빡센데? 그러면 그거 해야 되겠다. 좀 빡센 시간대에 경기를 하니깐요. 그 그럼 아예 교육방송 좀 일찍 하고 하든지. 화요일 아침에 초상집 분위기?
근데 우리가 콜롬비아를 이겼잖아요. 우리가 콜롬비아를 크게 이겼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그거 걸어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콜롬비아 이길 때만큼만 하면 우리가 콜롬비아를 이기는 만큼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있잖아. 우리 그 2004년인가 독일 막 발락 올리버 칸 이런 선수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독일을 3대1로 이긴 적 있잖아요. 그 거의 완전히 그 일진 선수급인데 A매치 3대1로 이긴 적 있잖아요. 그때 막 동영상 제목 중에 이런 거였었어요. 축구 이때만큼만 했으면 축구 이때만큼만 했으면 진짜 그런 정도로 그치. 한일전이 아무래도 우리는 최고의 버프를 자랑하죠. 한일전만큼 버프 많이 맞는 경기가 없어요.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그 우리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뭐냐 컬링 있잖아요. 그 일본하고 4강전 했었잖아요. 일본하고 4강전 할 때 우리 막 그 여자팀 그때 의성군청 그 뭐냐 연장까지 가서 아주 피말리는 접전 혈투에서 이겼잖아. 피말리는 혈투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마늘군단 그만큼의 그 버프. 역시 한일전은 종목을 막론하고 그 뭐냐 국제 스포츠에서 최고의 흥행 카드죠. 굳이 아시아 대륙 한정이 아니더라도 한일전은 정말 최고의 흥행 카드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주목하죠. 그 역사적 그 정서 때문에. 아 그러면요 그 그쵸 한일전처럼 맨날 진짜 죽기 살기로 뛰면 그랬으면 아마 우리 엄청 잘할걸요. 컬링 같은 경우도 하여간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오늘 여기서 그 녹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녹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예 제가 오늘 그 오늘 이집트하고 우루과이 경기는 제가 안타깝게 오늘 제 펌프대회 스케줄 때문에 제가 중계를 못하게 됐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건 아마 중계를 못하게 돼서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최대한 빨리 와서 그 다음 경기부터 제가 최대한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렇고 보니까 6월 16일 경기도 프랑스하고 호주 경기는 제가 중계를 못하네요. 안타깝네. 근데 제가 22시 아르헨티나 경기는 한번 제가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최대한 빨리 와서.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그 녹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